충북의 독립운동가 상당수가 아직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이 일제강점기 재판 기록을 분석해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냈습니다. 이혜승 기자입니다. 의병장 한봉수 선생과 함께 항일운동을 벌였던 청주 출신 박치량의 1908년 재판 기록입니다. 무장투쟁과 투옥, 탈옥과 재투쟁으로 일제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일제시대 재판 기록을 통해 항일운동을 했지만 잊혀졌던 독립운동가 151명이 100여 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3개월 이상의 수용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옷고를 3개월 이상 치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인정과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공을 세웠지만 대부분 후손을 남기지 못해 기록으로만 묻혀 있었습니다. 총각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추천할 분도 없고 증인이 서줄 사람이 없어갖고 발굴이 안 됐던 건데. 서대문형 무소 수용 기록에서도 독립운동을 하다 수감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46명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중원문화연구소는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찾아내고 공적을 심사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한시 기구를 만들어 조사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승입니다.